네. 안녕하세요. 크리스천 투데이입니다. 몇달 전에 사랑제일교회에서 발생했던 코로나19 감염 사건과 관련해서 재판 자료들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당국의 과실을 입증하는 새로운 증거들이 나왔다고 합니다. 이에 대해서 정광훈 목사님의 변호를 맡고 계신 이성희 변호사님을 모시고 저희가 인터뷰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전광훈 목사님의 근황과 입장, 그리고 사랑제일교회 재개발과 공직선거법 관련 문제들에 대해서도 의견을 들어보려 하니까요. 많은 관심과 시청 부탁드립니다. 예, 변호사님 먼저 본인 소개 간단히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전광 목사님 사건을 올해 전광 목사님께서 종로경찰서에 구속되신 이후부터 사건을 막 공직선거법 사건을 맡고 있고, 그다음에 이후에 전광 목사님 교회 사랑제일교회와 조합과의 사건도 제가 맡게 되었고, 그다음 현재 그 광역수사대 8.15 집회 관련 그 사건을 맡고 있습니다. 네, 정광훈 목사님 최근에 가장 최근에 만나신 게 언제이신가요? 오늘 오전에도 아, 오늘 뵀습니다. 오전에 만났어요. 네. 네, 근황과 건강 상태가 좀 어떠신지. 지금 그 이제 목사님이 지금 경추 1, 2, 3번 수술하셨기 때문에 지금 상태는 안 좋죠. 그런데 그래서 이제 목사님께서 이제 빨리 나오셔서 치료를 받으셔야 되는 건 맞습니다. 왜냐하면 신경이 좀 마비 증상을 오고 계시거든요. 네. 다만 그거 외에 다른 부분은 아주 건강하시고 그렇습니다. 사랑제일교회 코로나19 감염 관련해서요. 최근에 중대한 사실이 새로 밝혀졌다고 하던데 그 내용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예, 저도 그 8.15 집회 당시에 이 집회로 인해서 뭐그 자가격리 그런 얘기하고 있고, 또 위험하게 보석과 관련해서 위험되는 상황이 있다고 생각해서 저는 목사님한테 단상에 올라가지 않고 대독을 했으면 좋겠다는 그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면서 제가 감염이 됐습니다. 아, 네. 예, 그래서 감염이 되고 병원에 있다가 나와서 제가 9월 중순부터 네. 이제 사건을 보게 됐습니다. 그때 저도 언론에 쭉 비춰지는 모습을 봤을 때는 마치 사랑제일교회가 또 목사님께서 무슨 큰 잘못을 한 것처럼, 확산의 주범인 것처럼 저도 이렇게, 그렇게 예. 이렇게 그런 거 아닌가. 왜냐하면 저도 방송으로만, 언론을 통해서만 봤습니다. 그러다가 광역수사대에서 서울청에서 특별 수사팀을 구성해서 하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제가 구속영장, 목사님, 부목사님 영장, 구속영장을 제가 기각을 했는데, 그러면서 자료를 찾는 과정에서 제가 심각한 문제를 발견했어요. 네. 그게 뭐냐면, 여기 보시면 저희는 이 사건을 좀 정확히 아시면 나중에 이게 여러 가지로 문제점이 일어날 수 있는 사건인데, 화면이 예, 나올 겁니다. 네. 저희가 처음에 알기로는 사랑제일교회가 8월 10일 날 최초 이렇게 환자가 발생한 걸로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아마 8월 9일부터 13일 사이에 사랑제일교회 방문한 사람들은 네. 검사받아라. 아마 저도 네, 그런 문자를 보시면, 받았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여기 보면 12일 날 발생, 13일부터 명단을 주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네. 계속 주고 있죠. 이게 이제 명단을 준 건데, 여기 보니까 제가 흥미로운 문자가 보시면 8월 3일자입니다. 네. 8월 3일자 이 교회 직원이 성북구청에 대해서 7월 27일자, 28일자와 관련해서 확진자가 예배 장소에 있는 이 근접자 한 50여 명의 명단을 준이 명단을 저희가 알게 되었어요. 이건 어떤 의미가 있냐면, 이건 대단히 중요합니다. 원래 8월 10일 날 사랑제일교회가 최초 발생한 것처럼 언론에서 보도가 됐고, 또 그것으로 인해서 이것이 확산된 주범으로 봤는데, 요 명단은 어떻게 된 거냐면, 성북구청이, 우리가 이태원 그 게이바 코로나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발견됐고, 그것이 GH형입니다. 그렇죠. 예, GH형. GH형이 했는데 인권 때문에 어떻게 했습니까? 조사를 자세히 안 했죠. 그러던 차에 어떤 사람이 확진자가 또 발생돼서 계속 추적하던 중에. 그러다가 어떤 사람의 확진자를 발생하다 보니까 그 확진자의 동선을 찾다 보니까 택시를 탄게 드러난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태원 게이클럽에서 감염된 사람이 네. 택시, 동선에 택시를 탄 것이 이제 네. 발견됐다. 예. 관련돼서. 그래서 택시를 또그 택시 기사를 또 불러서 조사를 해보니까
이분이 양성이 된 거예요. 네. 그래서 그분의 또 동선을 확인해 보니까 7월 27일과 28일 사이에 사랑제일교회 네. 성령세례 집회에 갔다 왔다고 된 겁니다. 그래서 그 동선을 확보한 성북구청은 네. 8월 2일 날, 네. 8월 3일 날 성북구청 사랑제일을 찾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는 확진자 명단을 달라라고 네. 해서 이것을 성북구청에 다 보냈어요. 네. 그러면 성북구청은 이때 어떤 조치를 취해야 됩니까? 확진자가 나왔으니까 자가격리 통보를 하면서 그때부터 그 방역 조치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방역 네. 조치를 해야 되는데 이걸 방치를 합니다. 네. 3일부터 해갖고 13일까지. 네. 그래서 사랑제일교회도 안내를 해줘요. 괜찮은 것처럼. 그냥 사랑제일교회는 그냥 또 정상적으로 8월 9일 날 또 예배를 또 드려요. 사랑제일교회 그렇게 정상적으로 해도 된다고 안내를 했던 그런 자료들도 남아있는 거죠? 다 있죠. 왜냐하면 이분들이 나왔으니까. 네. 그리고 8월 9일 했다가 느닷없이 8월 12일부터 확진자가 발생했다고 하면서 통보가 가면서 그 날짜로부터 이 문제가 됩니다. 네. 그러니까 이것이 되면 어떻게 되냐면 얼핏 보기에 정광 목사님이나 사랑제일교회에서 이걸 코로나가 발생됐고 그것이 확산됨으로 인해서 네. 뭐 몇천 명의 확산자가 발생됐다라고 하는 것이 언론의 서울시의 입장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이 그러고 나서 모든 관련자를 광화문발 또는 사랑교회발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런데 네. 이거는 어디서 발생한 겁니까? 바로 이태원발 네. 또는 택시기사발이라는 것이 여기 드러납니다. 네. 그래서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서울시가 사랑제일교회를 상대로 해서 소송 들어갔던 거 어떻게 되겠습니까? 누구 책임이에요? 서울시 서울시와 성북구청의 책임이죠. 네. 그러니까 이것이 드러났다는 것이 대단히 큰 차이입니다. 네. 그래서 이 부분으로 인해서 중요한 것 드러나고 그다음에 이 그 명단을 준 리스트를 보시면 아시면 13일부터 쭉 주고 있지 않습니까? 13일, 14일, 14일 두 번, 15일. 근데 여기서 보면 목사님 주소록이 하나 빠져 있다. 뭐 그런 걸 가지고 15일 날 네. 목사님 주소가 빠진 걸 가지고 마치 네. 방역을 은폐했다 그랬거든요. 근데 네. 15일 날 목사님 주소록이 빠졌는데 흥미로운 건 8월 15일 날 이미 그들은 네. 알고 정광 목사님에 대해서 뭘 했어요? 통보를 했다니까요? 네, 자가격리 통보를 했죠. 그러면 이게 방해가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안 됐죠. 안 됐습니다. 그리고 정광 목사님을 만약에 숨긴다고 해도 상식적으로 숨길 수 있는. 그렇죠. 숨길 수 있는 네, 게. 그런데 제가 네. 조사받는 과정에서 어떤 명단을 숨겼습니까? 했더니 정광 목사님과 사모임이 명단이 누락됐다. 이 말을 얘기하는 거예요. 경찰이. 그분들 명단에 누락됐다고 해서 그 누가 정광 목사님이 그 사랑제일교회 교인이 아니라고 생각하겠어요? 교인은 네. 정광 목사님은 개척자이기 때문에 네. 그 새로 들어온 신입 교인들 명부는 그때부터 명단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미 다 알고 있는 명단이기 때문에 네. 이거는 전혀 아닌 거죠. 그래서 아다시피 8월 15일 이후부터 네. 한 달 반 동안 몇만 건의 기사가 나왔어요. 네. 적은 몇십만 건의 기사가 나왔는데 그것이 이 그 방명록을 허위로 제공했다. 네. 그 다음에 문자 메시지를 126만 건에 두 가지를 발생했다고 계속 언론 보도를 내왔죠. 네. 그런데 최근에 그게 다 사라졌죠. 네. 그 말이 뭐예요? 바로 이 내용이에요. 그래서 문자 메시지를 방명록을 안 줬냐 봤더니 거꾸로 8월 3일부터 주기 시작했던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드러나니까 수사 과정이 어떻게 되겠어요? 문제가 되겠죠. 네. 그 다음에 126만 건을 또 발생했다고 여기 제가 기사를 찾다 보니까 126만 건의 문자를 숨겼다라고 이렇게 기사가 돼 있더라고요. 네. 그 기사를 낸 그 주체를 또 찾아보니까 이 126만 건을 보시면 여기 그 문자를 보낸 주체 네. 말씀하시는 거죠. 네. 예. 그 오늘 기소 의견 그리고 오늘 조사 결과가 나오지 않습니까? 여기 보시면 사랑제일교회가 126만 건의 문자를 보냈다고 해서 계속 이걸 특종을 냈죠. 네. 국민일보도. 그러면 이게 엄청난 사건처럼 보도가 나가야 되고 경찰청에서 오늘 조사를 해갖고 보도 자료를 뿌리면서 설명해야 돼요. 네. 그 아무 설명 안 하죠. 30일 날 8월 30일 날 9월 30 10월 30일 날 기소하면서도 이 내용이 싹 대부분 빠집니다. 네. 왜냐하면 이 126만 명에게 1386만 건을 보냈다. 이렇게 네. 돼 있죠? 네. 그러면 제가 경찰청이나 여기 가서 사랑제일교회 교인이
126만 명이라고 물었어요. 네. 상식적으로 이게 말이 됩니까? 안 되죠. 사랑제일 교인이 몇 명을 알고 계세요? 한 900명입니다. 아, 네. 900명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 900명에 대해서는 다 참석하지 말라고 별도로 5번에 걸쳐 문자를 발송했고, 대부분 부목사와 교인들은 자가격리 통보를 해가지고 집에 다 자가격리된 사람들이 대다수입니다. 네. 그러면 여기에 했던 이 사람은 누구냐면 대구봉이라고 해가지고 10년 동안 8.15, 3.15 집회를 했던 그 단체의 분들이에요. 네. 이분들한테 1386발을 보낸 거예요. 이 보낸 주체가 다릅니다. 네. 이 단체가 어떻게 되냐면 8.15 집회 일주일 전에 네. 3,000명 집회를 신청해갖고 허가를 받았던 단체예요. 네. 그게 자유연대와 대국본단 단체입니다. 그 단체의 사람들은 이 집회가 금지된 건 13일입니다. 네. 그러니까 광화문 집회 이틀 전이에요. 그러면 이거와 관련해서 어떻게 되냐면 모든 국민일보 조중동에 광고를 냈어요. 네. 그 다음에 모든 버스를 대절했어요. 그러면 이분들은 어디로 가게 돼 있어요? 경복궁으로 가게 돼 있어요. 네. 그리고 경복궁에 대해서는 경찰하고 무대 설치하고 무대 도면까지 합의를 했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분들이 이렇게 갔기 때문에 이분들한테 어디로 가라고 그래야 돼요? 불어가 됐으니까 옆으로. 네. 자, 경복궁역과 동화면세점 사이는 거리가 뭡니까? 가깝습니까? 꽤 멀죠. 바로 가깝죠. 걸어선 그래도 거리가. 바로 거리입니다. 그게 네. 광화문 광장이에요. 네네. 그러니까 그분들은 경복궁역에 내려서 오게 되는 건데 네. 그때 허가 난 지역이 어디냐면 그 동화면세점. 그래서 그쪽으로 가서 방역 지침을 하라고 한 것뿐이에요. 네. 그리고 나서 1386만 건을 보냈다고 하는데 네. 이거는 7월부터 보낸 겁니다. 네. 그러니까 1300만 건은 합법적이었던 거예요. 10년 동안 네. 3.1절 8.15 집회는 매년 해왔던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 집회를 그냥 했던 거예요. 네. 이건 사랑제일교회가 한 게 아니고요. 네. 분명히 그 집회를 신청한 단체가 있어요. 네. 그 대한민국 바로세우기 운동본부. 그 다음에 자유연대 네. 이 두 단체에서 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대부분 빠졌어요. 네. 왜 빠졌냐면 여기에 대국보이나 이 단체에 대해서 제가 사랑제일교회 명도소송 할 때 거기 단체가 있었다는 걸 제가 알아가지고 네. 그걸 설명했어요. 네. 그러니까 보낸 단체가 다르죠. 그러니까 사랑제일교회 보냈다고 하는데 그게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이 문자메시지도 사라지고 네. 방명도 사라집니다. 사랑제일교회가 그렇게 문자 보냈다는 보도가 굉장히 많이 됐었거든요. 그게 대부분 사라졌잖아요. 그게 됐었으면 구속영장을 이걸 청구해야 돼, 안 해야 돼요? 해야죠. 안 했습니다. 네. 문자 메시지와 방명록, 그 주소록 가지고는 전혀 영장을 어느 누구도 친 적이 없어요. 네. 그 말은 뭐예요? 수사해보니까 달랐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영장은 뭘로 쳤습니까? CCTV로 했어요. 근데 이 120명 CCTV에 관련해서는 대화가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안 나오죠. 안 나오죠? 네. 예? 여기 보시면 CCTV 그 역학조사 방해로 해서 했지만 이 CCTV는 다 기각됩니다. 이게 보시면 사랑제일교회 여기 보시면 CCTV 쳐보면요. 그러니까 한 달 반 동안 모든 기사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거에 대해서 CCTV와 관련해서 장로 기각입니다. 기각. 왜 기각했냐면 이게 역학조사 방법에 해도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네. 이거 역학조사 방법에 범죄 성립 자체가 다툼이 있다는 거예요. 네. 그게 뭐냐면 감염법에 따르면 CCTV가 역학조사 방법이냐라는 게 다툼이 있어요. 네. 그 아니라고 보는 거예요. 네. 그리고 이거에 대해서 두 번 다 기각이 됐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엄청나게 이슈가 대통령께서 직접 이거는 방역 도전해서 엄단을 하라. 그렇죠. 이 지시에 따라서 국무총리가 얘기하고 네. 법무장관에 의해서 서울청에서 만들어졌어요. 네. 만들어진 경찰청에서 특별수사팀을 구성했는데 네. 그때는 뭘로 됐었어요? 문자 메시지와 그 주소록 명단. 네. 근데 그거는 영장을 안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보도가 안 나가요. 네. 그건 무슨 말이에요? 내용이 아니라는 게 상당 부분 밝혀졌다는 거예요. 네. 그다음에 CCTV도 두 번 다 영장이 기각돼요. 네. 그리고 부목사님도 영장을 쳤다가 두 번째는 부목사님은 아예 관여 정도가 없기 때문에 네. 기각된 거예요. 네. 아, 청구를 안 했어요. 네. 그러니까 부목사님이 관여 안 했으면 목사님은 어떻게 되겠어요? 더더구나 관여가
안 됐죠. 없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자 이게 보시면 우리가 큰 일을 벌여놨는데 오늘자로 이걸 의견을 송치했다고 나오지 않습니까? 단독으로. 그러면 이 보도가 어떻게 돼야 됩니까? 예? 예? 이 보도를 특종으로 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특종을 안 냈습니다. 이게 보도를 왜냐하면 이런 사건 같은 경우는 기자 브리핑을 해야 됩니다. 이거는 보도. 그냥 몰래 할수 있는 사건이 아니에요. 이 사건을 했는데 이것도 그냥 한 것이 아니라 11월, 10월 30일 했으면 그날 보도자를 내줘야 돼요. 근데 슬그머니 저걸 아예 언급을 안 해요. 저도 오늘자 알았어요. 그것도 뭐냐면 경찰청하고 기자들하고 그냥 일반 간담회 할때 슬그머니 설명했어요. 자, 슬그머니 설명했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예? 수사 결과 명확히 뭘 밝히지 못하는 그런 거예요. 게 없었다는 거죠. 또 중간중간 나오면 어떻게 합니까? 계속 기자들이 정보를 흘리죠. 정보를 흘리죠. 뭐가 결정적인 뭐가 드러났다, 뭐가 드러났다, 뭐가 하나도 없어요. CCTV를 언급했다가 CCTV도 방법이 아니니까 범죄 성립 자체가 없다고 했고, 그다음에 결정적으로 그 8월 15일 이후에 16, 17일 이때 질본이나 서울시에서 공문을 보내요. 거기에 CCTV 달란 말이 없어요. 세 번의 공문에서. 그 말은 뭐예요? 자기들도 관심이 없었다는 거예요. 관심이 없다가 문자 메시지하고 주소록이 안 되니까 갑자기 CCTV로 방향을 틀었던 거예요. 이것이 사건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사건을 통해서 드러나는 것은, 자, 이렇게 해서 언론 보도를 했으면 이거는 전체 기자들 모아놓고 브리핑을 해야 됩니다. 압수수색할 때도 모든 기자들 다 불렀잖아요. 그렇죠. 뭐 이게 전 국민적인 사안이었잖아요, 근데 왜 사실. 슬그머니 하냐고요? 자, 이것은 저희가 해명할 것이 두려운 거예요. 그렇죠? 왜 8월 3일 날 이거는 서울시에 왜 숨겼냐고 제가 아마 다른 데서 따지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돼요? 문제가 골치 아파지는 거예요. 저 문제를 했던 데가 바로 성북구청이에요. 그다음에 8월 15일 날 목사님이 강화문 5분 연설하고 다시 가서 서명을 해. 그게 오후 내가 격리 통보를 정확히 받은 날이 오후 5시예요. 그러고 나서 집에 있었어요. 근데 뭐라고 증언했습니까? 지금 페이스북에 구청장님께서 페이스북에 뭐라고 알렸냐면 정광훈 목사님이 지금 도망갔다는 거예요. 뭐 이게 지금 도망갔다. 위치를 찾고 있다, 뭐 이런 식으로 글을 올렸어요. 그렇죠. 도망갔다. 그러니까 지금 찾고 있다. 이 말은 뭐예요? 그러니까 대단히 방역을 방해를 하고. 방해하고 있다. 근데 멀쩡히 집에 있는 사람은 어떻게 그렇게 할수 있어요? 격리돼서 집에 있는 사람을. 그리고 그 보도를 이어서 뭐 평화나무에서부터 하고 본격적으로 전 언론에 뿌렸죠. 그랬죠. 그러고 나서 매도를 시작했던 거죠. 예, 그것이 지금 이 사건의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 정광 목사님에 대해서도 첫 번째 이 목사님이 한것 중에 이것이 조금 우려가 있었던 부분이 상당수가 해명됐습니다. 그러니까 8월 10일 날 처음 발생한 것이 아니라 8월 2일 날 했고, 그러면 8월 15일 날 많은 분이 감염됐다 그러죠. 그것은 언제 감염된가? 바로 8월 2일 날, 2주간의 잠복기가 있은 다음에 발현되는 거예요. 그렇네요. 예. 그러니까 그거는 어떠냐면 이태원 코로나예요. 이태원 코로나는 사랑제일교회에서 발생된 게 아니에요. 그때부터 확산되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 지하철이든. 그래서 광화문에 참석자를 모두 다 전수조사를 대부분 했죠. 그 결과 평균치 이하가 나왔어요. 그건 뭐예요? 일반 국민의 평균치 이하가 나온 것을 전부 다 사랑교회에서 천 몇백 명이 발생했다고 했는데 그것은 사랑제일교회이고 이태원 발이에요. 이태원 발이 되면 누가 잘못한 거예요? 바로 성북구청과 서울시, 질본이 잘못한 조치로 일어난 일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실 저도 사랑제일교회 이 감염 사건을 굉장히 주목해서 보고 있었는데도 8월 초에 저런 사건이 있었다는 것은 보도를 제가 한 번도 안 했어요. 보도를 못 봤거든요. 성북구청에서 일부러 숨겼어요. 지금까지 한 번도 숨겼지 않았고. 이번에 구속영장을 제가 하면서 저희가 교회 측에 사랑교회에서 뭘 명단을 자꾸 숨겼다는데 몇 번을 정확히 줬는지 명단을 다 내놓으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8월 3일께 등장하는 거예요. 뜻밖에. 그래서 나온 거군요. 그래서 알게 된 거예요. 저거는 왜 받았다는 얘기를 자기들이 안 해요. 마치 사랑교회에서 우한시장처럼 갑자기 발생한 걸로 지금 얘기를 해요. 그거를 숨겼다는 거는 지금 제가 생각해 봤을 때는 첫째로
이제 당국의 실수를 좀 숨기려고 했던 의도가 그렇죠. 있었을 테고, 두 번째, 8.15 집회. 둘째로 이제 사랑제일교회와 정광훈 목사님한테 좀 이제 많이 뒤집어 씌우려는 의도가 있었을 테고, 그렇죠. 셋째로는 이태원 게이클럽에 대한 네. 비난을 좀 네. 화살을 돌려주려고 했던 게 아닌가. 아까 보셨다시피 이게 불법 집회라고 사랑제가 불법이 된 거는 8월 13일이에요. 그러니까 8월 13일 오후 3시 이전에는 서울 그 종로경찰서에가 3,000명을 집회를 허가를 했어요. 허가를 해서 그 이렇게 쌍방간에 도면까지 그려서 집회를 어떻게 할 것인가를 다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 금지 명령을 해서 발생한 거죠. 그러면 이렇게 금지 명령을 발생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 사이에 준비했던 택시, 광고, 모든 장비, 이건 어떻게 됩니까? 그리고 이것도 하고 나서 바로 행정소송이 들어갔죠. 그두 개의 단체가 들어갑니다. 하나는 일파만파, 하나는 자유연대. 그런데 14일 밤 10시에 오후 늦게 일파만파 100명이 허가되고 여기는 됐어요. 근데 그랬죠. 이 100명의 허가 내용도 신청을 100명 했기 때문에 허가를 한 거지, 그 내용은 헌법상 집회의 자유는 대상이 아니다. 방역을 위해서 이렇게 할 수는 없다라고 하면서 허가를 했어요. 그리고 정광 목사님의 내용에 그때 집회 갈때 저는 그걸 목사님을 잠깐 그 2시 반에 뵀어요. 그래서 이거는 좀 신중하게 했으면 좋겠다. 저는 이게 금지 명령 그런 것 떠나서 이 분위기가 보석 조건하고 너무 위험하게 돌아가니까 했었어요. 그런데 그 보시다시피 8월 15일 날그 경찰청 차벽으로 100명을 완전히 둘러쌌어요. 저쪽은 저쪽 서로 간에 안 보여요. 그래서 목사님은 분리됐다는 말을 듣고 거기에 참석했던 것입니다. 자, 이 사건이 어떤 의미가 있냐면 8.15 집회를 불법 집회를 그 김수열 대표와 김경재 총리와 이두 분을 구속했잖아요. 그 내용의 요지는 뭐냐면 두달 전부터 불법 집회를 모의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따져봤더니 불법 집회가 언제 됐냐면 8월 13일 오후 4시에 처초 불법이 되는 거예요. 그럼 7월 달부터 준비한 것이 이거 행정명령이 발동될 걸 알고 불법을 미리 예견하고 준비했다는 얘기예요.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죠. 일주일 전 예비 집회를 경복궁에서 허가를 받아서 했고 스피커를 저쪽 그 자문 터널 방향으로 보면서 했었어요. 오케이 했고 그 다시 또 15일 집회를 허가했더니 이번엔 스피커를 이쪽에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까지 경찰청 도면을 얻어서 13일 전까지 다 준비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불법 집회를 준비한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정광훈 목사님 그 지금 김수열 대표와 김경재 총재의 이 사건의 지시자로 지목된 정광훈 목사님도 상당 부분 풀려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8.15 집회와 관해서 광역수사의 오늘 조사 결과로 인해서 저희는 저건 다 무죄를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그 기소됐다는 이 사건도 저희가 전혀 터무니없는 사건이라는 걸 알고 여기 목사 역학조사 방해를 했다는 것도 저거는 자신 있으면 그 언론 보도를 내립니다. 그다음에 기자들이 내가 열심히 이렇게 수사했기 때문에 기자분들 궁금한 거 얼마인지 물어보시라고 다 오픈합니다. 근데 안 하지 않습니까? 안 하면서 뭐라 그래요? 진술 거부한다는데 진술 거부는 당연한 거죠. CCTV가 내용도 아니고 대통령 하명 수사처럼 돼 있었으니까. 그리고 왜 저기 성북구청 이런 데는 압수수색 안 해요? 그렇죠. 그렇잖아요. 8월 왜 2일날 저걸 숨겼는지 이런 걸 조사를 안 하니까 당연히 그러면 법원 가서 우리는 밝히겠다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방법이 없으니까 어떻게 안 하는 거죠. 그래서 문자 메시지와 주소록을 아예 영장은 들어가지도 못하고 끝났다는 거예요. 근데 저도 이것이 되게 중요한 게 정광훈 목사님 오해 중에 그 알바기 하고 와서 이상한 분, 그 다음에 8.15 집회에서 방역을 방해한. 엄청나게 방해해서 전파시킨 괴물, 괴물로 지금 묘사를 했어요. 그걸로 인해서 지금 추가적으로 이단도 판정하고 막 역겹게 만들었던 거의 거예요. 뭐 악마화 됐죠. 악마화 됐어요. 지금 김정은보다 조금 더 나쁜 분으로 돼 있을 겁니다. 한 단계 위일 겁니다. 선호도 조사하면. 좌파들이 보기엔 김정은보다 뭐몇배더 나쁜 사람으로 돼 그렇게 있죠. 지금 포장이 됐는데 그것이 달라졌다는 게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의 제일 큰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지금 공교롭게도 이제 오늘 오전 중앙일보가 단독 보도한 바에 따르면
이제 저도 지금 내용을 지금 변호사님이랑 같이 보고 있어서 지금 이 부분이 지금 눈에 띄었는데, 이제 30 지난달 30일 날 경찰이 기소 했는데. 의견으로 송치한 것이 2일 날 알려졌다. 이렇게 보도가 아니죠.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30일을 했는데도 숨긴 거예요. 그 그러니까요. 2일 날 돼서 이제 기자들이 참그 사건은 지금 어떻게 돼 가고 있어요? 물으니까 그냥 뭐 30일쯤에 그냥 기소를 끝냈어요. 이게 대충 끝낼 사건이냐고요. 그렇지 않죠. 전 국민의 최고 관심 사안인데 어떻게 이걸 기자들한테 브리핑을 안 하고 뭐 한동안은 뭐그 뉴스 헤드라인에 뭐한몇주 동안 계속해서 장식했잖아요. 20만 건 이상 악의적인 보도가 다 나왔습니다. 네. 근데 이제 그 기사 내용을 지금 보면은 일단 경찰이 기소 의견을 송치한 이유가 CCTV 저장 장치를 빼돌려서 당국에 제출하지 않고 신도 명단을 숨겼다. 이렇게 아, 그러니까 이런 그것도 혐의를 지금 얘기하고 있네요. 혐의인데 그거 다두번다 영장 기각됐습니다. 범죄 성립 자체가 지금 되냐 안 되냐 문제였습니다. 네. 그리고 전 목사님이 자가격리 상황임을 알고도 이제 광복절 집회에 참석을 했다. 이렇게 돼 있는데요. 자가격리 상황 통보를 그게 얼마나 웃긴 얘기인지 제가 정확히 저는 현장에 있었기 때문에 그것만큼은 정확히 말씀드릴 수 있어요. 자가격리라는 것을 최초 통보한 날짜리 8월 15일 날 오후 2시 반이에요. 그러니까 통보도 정광호 선생님한테 한게 아니에요. 그냥 교회에 찾아와서 장로한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장로님이 저한테 와갖고 뭐 그런 얘기가 왔다고 그래서 오셔가지고 나중에 그때 목사님 어디 있었냐면 광화문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와서 사인해주면 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어요? 목사님한테는 정확히 목사님 모르고 그런 게 지금 얘기한다니까 나중에 오셔서 자세하게 하시면 된다라고 하고 그럼 알았다고 하고 목사님은 바로 5분 연설하고 바로 가신 거예요. 그러고 나서 4시에 바로 사인해 준 거예요. 그럼 자가격리 위반 시간이 몇 분이에요? 30분, 1시간? 그것도 정확히 통보가 본인한테 안 가요. 그러니까 그것도 예를 들어 고의적으로 한 것도 아니고 정확히 문서를 받지 않았다니까요. 제가 전달한 것도 제가 증인이잖아요. 그럼 저한테 물어봐야 되잖아요. 저를 조사 안 했다니까요. 그래요. 정광무 선생님 조사 안 했다니까요. 근데 이제 얘기를 하는 게 전광훈 목사님 당시 발언 내용을 아, 보면은 전 목사님이 그걸 알고 있었다 이런 얘기인 아, 거죠. 그거는 이게 자가격리 한다는 말을 얘들이 이제 서류가 왔으니까 나중에 가서 사인하라. 그리고 자가격리 하려면 장소를 정해야 돼요. 교회로 할 것인지 아니면 목사님 숙소로 할 것인지 그 장소를까지 제가 전입을 해놨어요. 광화문 쪽으로. 그러니까 그 내용 자체가 전혀 다른 거예요. 목사님이 정확하게 통보를 받은 게 아니고 그냥 제가 교회 쪽에 장로님이 와서 그런 얘기가 있는데 가서 사인을 하셔야 된다고 그렇게 전달한 게 전부예요. 네. 이제 사랑제일교회가 10월 29일에, 그러니까 어제죠? 그러니까 그저께죠? 네. 집합 제한 명령이 해제돼서 네. 어제인 11월 1일 날약 3개월 만에 처음으로 현장 예배를 드렸어요. 이렇게 장기간 교회를 폐쇄한 조치가 좀 유례가 있던가요? 없죠. 근데 이것이 하게 된 계기가 있습니다. 제가 사랑제일교회와 명분은 사랑제일교회는 어떤 경우도 안 해주려고 했었어요. 그러니까 그것도 어떤 성북구청에, 성북구청 보십시오. 8월 3일 날 명단 보냈죠. 근데 15일 날, 13일 날 저거 아까 금지멸동할 때각 구청장 간담회를 같이 해요. 같이 서 있었어요. 그리고 15일 날 목사님이 자가격리 위반, 아, 저기 뭐냐면 도망갔다고 얘기해요. 그렇죠? 그러나니까 구청에서는 이걸 폐쇄 명령을 한 후에 안 풀어줬어요. 계속 안 풀어주고 있다가 제가 조합과 합의를 했습니다. 조합과 이렇게 보시면 조합과 이렇게 제가 사랑제일 그 조합 측 대리인하고 저하고 이렇게 합의를 했습니다. 이거 합의를 하고 나서 하니까 사랑제일교회가 문제가 일어난 것이 아니라 조합 측에서 저걸 들어가려면 어떻게 하냐면 그 건물 안에 성묘이라든가 위험 물질이 있는지를 현장 조사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더 답답해진 거예요? 당국이 더 아, 조합이. 조합이 그래서 구청에서 더 얘기를 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일반적으로 하는 그 기준대로 보통 발생하고 나면 자기들이 잘못해서 발생한 거 아니에요. 그리고 식당이든 어디서 발생하면 한 2, 3일 정리하고 풀어줬는데 이건 너무 심한 거죠. 이거는 나중에
아마 시간을 두고 네. 아마 나중에 평가가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네. 네. 이제 재개발 문제를 잠깐 언급을 하셨는데요. 네. 이제 이 감염 확산과 관련해서 이제 사랑제일교회 일부 교인들이 교회에서 강제 철거를 막으려고 숙식을 하는 바람에 감염이 더 확산됐다. 이런 얘기도 있었어요. 자, 그것이 거짓말하는 게 아까 조금 전에 이제 왜 그게 말이 안 되냐면 보세요. 네. 이분들이 숙식한 것은 예? 올해 1월부터 작년부터 있었어요. 네. 그리고 교회 명도 사건 할때 동안도 구청에서 늘 와서 관리 감독을 매주 해줬어요. 네. 그때 발생 안 됐습니다. 네. 근데 언제 발생했습니까? 8월 2일 날 이태원 코로나 때문에 발생한 거예요. 네. 숙식 때문에 발생한 게 아니라니까요. 숙식 때문에 발생했으면 그분들 때문에 발생해야 되잖아요. 네. 그분 때문에 발생한 것이 아니라 이태원 GH형, 그 네. 게이바에서 유래된 그것이 GH형으로 되지 않습니까? 그게 택시기사를 통해서 들어온 거예요. 네. 네. 그러면 이게 왜 확산의 주범이 뭐예요? 바로 성북구청과 네. 서울시에서 이태원 게이바에 대해서 정확하게 방역조치를 안 했다는 걸로 인해서 발생한 겁니다. 네. 그러니까 내용이 전혀 다르죠. 네. 그리고 그분들이 감염이 확산의 주범이 절대 아닙니다. 네. 왜냐하면 그분들은 그 이전에 있을 때도 감염되지 않았었어요. 지금 재개발 문제 어떻게 그래서 진행되고 있는지 좀더 설명 가능하실까요? 네. 재개발 문제는 우리가 보시면 이 서울시에서 이 구역을 할때 사랑제일교회하고 전 조합장 황윤희 네. 정광 목사님이 합의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기 돼서 고시한 구역, 이게 성북구청에서 고시한, 이 서울시에서 고시를 합니다. 이거는 2008년도에 고시를 해요. 네. 이건 종교부지로 고시를 하면서 요 면적을 주기로 이미 특정이 돼 있었어요. 네. 그러니까 땅은 땅 바꾸고, 그 다음 종교시설이니까 성물, 뭐, 예를 들면 절 같으면 불상, 그 다음에 성당 같으면 마리아상이라든가 이런 성물 있잖아요. 네. 네. 성물. 그 다음에 종교시설 똑같이 이전해줘야 돼요. 네. 그 비용에 대해서는 추후 협의하기로 돼 있어요. 네. 자, 보세요. 직사각형으로 따르되 협의한다. 토지는 원래 교환한다. 네. 이렇게 했죠? 예? 별도의 감정평가를 차익을 정산하지 않는다고 하고 교환한다 그랬죠? 그럼 땅과 땅은 어떻게 돼? 논의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겁니다. 네. 네. 그 다음에 뭐냐면 교환 내역까지 돼 있고, 그 다음에 총액은 수정, 변경, 추가할 수 없다.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2008년도 뭐예요? 시설 이전비. 종교 당시 예산 비용. 이거는 협의해야 된다고 돼 있죠. 이게 2018년도에 돼 있습니다. 근데 종교시설은 절이나 교회나 성당 같은 경우 아파트 분양을 며칠 줄 테니까 나가라 그러면 나갈 수가 있겠어요? 없죠. 없죠. 네. 그래서 서울시에서는 종교, 서울시에서는 종교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네. 2008년도에. 네. 그래서 모든 시설의 존치가 원칙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거가 하는 거지. 근데 아파트 분양 안 했다고 해서 지금 수용한 겁니다. 네. 그게 불법이죠. 그래서 2017년 4월 달에 서울고등법원에 불법이라고 판결을 내렸어요. 그 확정이 됐어. 네. 그러니까 다른 구역입니다. 네. 그러니까 성북구청과 그 지역에 있는 네. 조합에서 교회를 아파트 분양 신청 안 했다고 해서 뭐 현금 청산해서 지금처럼 뭐 82억에 공탁했다는 게 불법이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그걸 알면서도 7월 달에 서울 그 성북구청에 관리 처분 인가를 내면 있어서 성북구청에서는 그 종교시설을 어떻게 해야 돼요? 보상 방안을 해야 되는 걸 조사를 해야 돼요. 그렇죠. 그걸 잘못한 거예요. 네. 그걸 숨겼고, 이걸 해놓고, 그러고 나서 잘해줄 것처럼 계속 얘기를 해요. 그래서 2018년도 이걸 했던 상황에서 제가 조합차고 다시 그 기존에 있는 대로 합의를 한 것뿐입니다. 그래서 대토 합의를 돼 있죠. 여기는 뭐냐면 땅은 그대로 바꾸는 거고요. 아까 말한 임시 처소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했었고, 그 다음에 건축비를 그래서 150가량 예상한 겁니다. 그런데, 이게 최초로 이전비와 시설비에 대해서 최초 합의가 된 겁니다. 그래서 이사회를 통과한 겁니다. 그 다음 대의원대회도 통과를 했어요. 그런데 또 서울시가 방해를 한 거죠. 구청. 민주당 의원이 이렇게 했어요. 국정감사에서. 이렇게 합의가 됐으니까 그거 압류 안 하냐고. 압류를 안 하면 어떻게 되냐. 그 보상비를 갖고 건축을 못하니까 또 땡깡 부리지 않겠느냐. 그것 때문에 선동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 조합원들은 정확한 내용을 모른 채 과반수에 이르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과반수에 이르지 못했다 하더라도 상당수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었겠어요? 상당히 합의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조합원도 상당수가 있어요. 그렇겠죠. 그다음 두 번째로는 그들의 논리가 뭐냐면 지금 교회가 텅텅 비어 있으니까 지금 들어가자. 그럼 돈안 줘도 되지 않느냐? 이런 논리였어요. 그리고 더더구나 교회가 임시 처소를 공원 부지를 주면 또 땡깡 부릴 거 아니냐? 귀찮으니까 지금 비어 있을 때왜 지금 혹이 아니냐? 라고 했는데 어제 그제 교회가 폐쇄가 해제됐죠. 그리고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으니까 더 어려워졌죠. 그래서 저희는 이런 것들이 서로가 도장이 찍힌 문서가 그간에 없었어요. 이걸 이제 저희가 행정법원에도 낼 것이고, 그다음 교회 명도 소송이 1심만 끝났고 지금 2심이 서울고등에 시작도 안 했어요. 이제 이 자료를 내면 법원에서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기존의 대토 합의가 있었구나. 그다음에 두 번째, 대토 종교 시설에 대해서 아파트 분양 신청 안 했다고 해서 현금 청산자로 분류를 하고, 그다음에 그 수용 재결한 것은 불법이다라고 판단을 내릴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모든 게 올스톱 되는 거예요. 그렇죠. 오히려 저희는 이게 좋아요. 부결되는 걸 부결되면 부결되는 대로 하면 돼요. 그런데 여기 새로 정규라고 하는 저 업체가 법률사무소 중에 우리나라 명도를 잘하는 사무실이에요. 그래서 노량진 수산시장을 명도 집행했던 사무실이에요. 그러니까 두달 전에 선임한 거예요. 근데 저기서도 들어보니까 어때요? 너무 이상하니까 이 합의안을 낸 거고. 그다음에 지금 현 조합장이 오해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 공원 부지를 저희가 달라고 요구한 게 아니에요. 자기들이 다른 지역에 외부에다가 임대를 해서 얻어주면 돈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빈 땅을 해주겠다고 제공한 거예요. 근데 그걸 반대로 지금 오해를 선동을 한 거죠. 그래서 어쨌든 지금 현 조합장께서도 이런 내용을 안다면 생각이 좀 많이 바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정광 목사님께 말씀드린 것은 좋게 설득해서 교회가 주민들의 설령 우위적인 입장이 된다 하더라도 양보하는 듯한 이렇게 해서 합의를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예전 고신 측에 이제 총회 결의가 있었어요. 여기에 대해서 혹시 정광 목사님 입장을 들으신 게 있으신가요? 그게 고신 결의 나기 금요일 날 목사님 입장을 사실은 이단 판정을 할때 우리가 제일 종에 판정하는 그 사람 의견을 들어야 되지 않아요? 안 들었습니다. 마치 지금 아까 말한 8.15 코로나 확산의 주범 이걸 편승해서 갑자기 이단을 결의를 상정했죠. 그 상정한 내용은 뭐냐? 성경 구약 중에 모세 오경이 성경 중에 성경이다 이 말. 근데 우리가 성소도 어떻게 됩니까? 뜰이 있고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모세 오경이 사실은 성경의 기초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나머지는 구약 성경도 성경이지만 해설서가 있지 않습니까? 예를 법에도 헌법이 있고 그다음에 법이 있고 시행령이 있듯이 그걸 시행하는 교육서가 있고 지침서가 있다. 선지서가 있고 시편 이런 것들이 다 성경이지만 그 모든 원천은 모세 오경이라고 하는 것을 그걸 가지고 이단으로 설명한 거죠. 그건 충분히 잘못된 것이라고 보고요. 오해가 있거나. 그다음 두 번째로는 직통 계시라는 거예요. 목사님이 이제 서울 고백서를 발표를 했거든요. 그래서 성령 세례, 사도행전에 성령 세례가 있다. 그래서 성령의 그것을 다른 교회에서는 단회적으로 표현해서 성령의 감동으로 표현하죠. 그런데 실제로 보면 성령의 우리가 말하는 방언도 있고, 그 다음에 치유도 있고, 신유 은사도 있고, 그 다음에 예언 은사도 성경에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게 없다는 분한테는 절대 없을 거예요. 그러나 있다는 분은 일어나고 있거든요. 그래, 그 차이예요. 그걸 가지고 이단으로 하는 것 자체가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그두 가지를 제가 목사님의 의견을 들어서 설명했고, 서울 고백서도 전달을 드렸고, 또 아까 모세 오경에 대한 걸 해명했고 그 결과 1년 후로 유보하기로 되었던 거죠. 그리고 절차적으로도 목사님한테 이걸로 이단을 되겠냐고 해명서를 내도록 해야 되는데 그거 없이 했다는 게 저는 너무 안타까워요. 제가 이단 소송을 좀 많이 했었어요. 제가 CTS 고문을 하고 뭐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 이단에 있어서 우리가 명백한 이단도 있고 또 이렇게 감정적으로 기분 나쁨 이단으로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런 거는 쌍방 해명을 듣고
이렇게 가는 게 맞다고 저는 보여집니다. 네. 특히나 이 코로나 같은 경우도 그 전제가 됐던 확산의 주범이 사랑제일교회가 아니라 성북구청, 그다음 택시기사, 이태원 코로나라면 전혀 내용이 또 달라지겠죠. 네. 그래서 그는 내년도에 다시 시간을 두고 상의를 하면 될 거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지금 전 목사님이 구속되신 사유가 공직선거법 네. 위반이잖아요. 네. 이 관련 소송은 어떻게 진행 중이신 건가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그 대부분이 아시는 것은 제가 이거는 그때 목사님 보석 때 했던 사건입니다. 이게 처음에는 이게 보면 대단히 큰 사건처럼 되어 있습니다. 이게. 예? 네. 그런데 여기 보시면 이 말이지 않습니까? 자유우파 연합에서 이백서에다. 예? 이래서 이 말을 자유한국당을 중심으로 이렇게 해야 된다. 네. 예? 여기 보시면 자유한국당을 위한 자유우파 정당을 지지해달라. 이말 한마디 했던 걸 가지고 기소를 한 것입니다. 네. 그러면 이게 12월, 작년 12월 2일, 5일, 7일, 9일 네 번에 걸친 대화예요. 네. 근데 요거는 자유우파 정당이라는 개념이 있습니까? 없죠. 저거는 자유민주주의, 자유시장 경제를 중심으로 해서 헌법, 특별히 기독교 종교의 자유를 네. 하는 그 헌법을 지키는 사람을 우파 정당이라 합니다. 네. 그럼 저 우파 정당의 반대 정당은 좌파 정당이 아니고 주사파 정당입니다. 네. 그러니까 기존의 헌법을 하게 하는 그 정당에 대한 내용입니다. 근데 그 이야기를 선거와 관련해서 했느냐가 또 쟁점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선거와 관련하지 않는다. 선거와 관련하지 않고 저것은 20년 전부터 목사님이 동일한 취지의 발언을 했다. 특히나 작년 6월 8일 시국선언을 할 때는 선거를 염두에 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한미동맹, 원전 파괴, 소득주도 성장, 그다음에 그 4대 강 문제, 그다음에 남북 관계, 그다음에 그 미국 관계. 이런 그 부분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네 부분에 대한 증인을 저희가 제가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증인을 신청해서 저희가 여기 보시면 제가 이거 증인 신청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충근 박사 증언을 했고요. 그 한미동맹 파괴 부분에는 이충근 박사님, 소득주도 성장의 문제, 경제 파탄은 최광전 연금관리 이사장이면서 보건복지부 장관님을 증인 채택해서 들었습니다. 그다음에 원전 문제와 4대강 보호는 이재호 장관님이 증언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세 분의 증언이 아주 감동적이었어요. 왜냐하면 이각 분야의 최고 전문가시고 그네 번째로 지난 월요일은 이동호 그 주사파의 그 최고 그 이렇게 수뇌부였습니다. 이분이 이거에 대해서 간접 사상 주사파에 대한 것들을 증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네 분의 증언을 저희는 다 마쳤기 때문에 재판은 잘 됐다고 보고요. 그래서 이 재판에 이렇게 하게 된그 계기에 대해서 저희가 설명을 하면서 선거 목적이 아니다. 왜냐하면 선거를 하려면 어떻게 돼요? 후보가 있어야 되고 당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후보 당이 결정된 게 올해 3월이에요. 작년 12월에는 후보도 결정 안 되고 당도 없고요. 제일 중요한 건 선거법 자체도 지금 개정 여부가 다투지고 있어요. 그래서 선거 문제가 아니었고 법원에서도 저거에 대해서 어떻게 그 검찰한테 해명 기사를 그 설명하라고 했냐면 후보와 당이 언제 결정됐냐고.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우리한테 유리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올해 3월. 그다음 두 번째 명예훼손 하나 있어요.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께서 몇 가지 이래서 신형복, 평창 동계올림픽의 신형복을 존경하는 사상가라고 했고, 그 다음에 윤희상, 서독의 간첩이었던 윤희상, 그다음에, 그 다음에 그 국군의 그 3대 전범 중에 한인 김원봉, 김원봉. 이 사람을 존경한다고 했는데 이것에 대해서 이걸 보고 대통령이 간첩행위를 했다 이런 취지가 아니고요. 또 개인 대통령에 대해서 한 것이 아니라 대통령직을 가진 장관직을 가진 분한테 정부 부처에 대해서 비판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의견이라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런 말을 실제로 한 적이 있는지를 증거를 내라 그랬어요. 어려운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희가 내기로 했어요.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개인 자격을 했는지 장관 자격을 그러니까 대통령 자격으로 했는지 그걸 밝히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대통령 자격에서 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저희로서는 재판이 어떻게 됐다고 봐요? 잘 됐다고, 유리했죠. 유리했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추가 기소를 하긴 했어요.
그런데 추가 기소를 했지만 저희는 기존 재판이 잘 됐기 때문에 분리 결심을 해달라고 한 거예요. 네. 그래서 공직선거법은 많은 분들이 기대했던 것처럼 그렇게 걱정스러운 사태는 아닙니다. 네. 사실은 제가 병원에서도 코로나로 해서 아주 사경을 헤맸는데 네. 그때는 뭐가 중요한 걸 알았냐면 저 방역법 위반, 네. 그다음 불법 취재 저게 너무 크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 저걸 더 우려했던 거예요. 네. 근데 실제 조사해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특별한 게 아니죠. 네. 그럼 이 자체로 보면 예를 들어서 목사님하고 대화를 나눴을 때 그래요. 아니 벌써 넉 달 살았잖아요. 그렇죠. 얼마나 형을 선고할 수 있어요? 이건 무죄도 가능하고 네. 저희는 벌금도 가능하고 네. 또 더 나가서 뭐예요? 실형을 선고한다고도 얼마나 선고할 수 있어요? 선고를 빨리 멀리 있었잖아요. 네. 그리고 그 황교안 대표를 중심으로 해서 자유한국당을 해놓고 일주 후에는 또 비판을 시작해요. 그렇죠. 또 황 대표 비판을 많이 했었죠. 전 목사님. 오히려 더 많이 네. 했어요. 그래서 이거는 선거 목적으로 한다면 네. 그렇게 할 수가 없겠죠. 네. 예. 그리고 자유한국당도 비판을 했고. 네. 그러니까 그래서 적어도 기소된 이 사건의 범죄만큼은 저희들이 목사님이 20년간 했던 강연에 네. 일관된 주제일 뿐이지 네. 특정 선거, 특정 후보를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다. 네. 이렇게 저희가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은 상당 부분 입증이 됐고요. 네. 그래서 아까 네 분의 증언한 그 증인 신문 조서가 나오면 많은 분들이 쉽게 더 네. 알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목사님들이 이제 성경에 근거해서 또는 네. 본인의 신앙적 소신에 근거해서 설교를 하거나 연설을 하실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우리나라는 공직선거법을 너무 과도하게 적용하는 거 아닌가? 그렇죠. 그것도 좀 뭐 유연성이 있진 않은가요? 유연성도 있다고 생각해서 안 그래도 네. 저희 같이 있는 변호인 중에서 네. 이미 위헌법률 심판 신청을 했어요. 네. 예, 왜냐하면 이게 국민의 표현의 자유, 정치적 참정권, 네. 의사 표현을 너무 과도하게 한다. 네. 선거 일로부터 상당히 멀고 네. 그다음에 일반적으로 정책을 비판한 것도 마저도 네. 예? 이것을 한다는 건 너무 과도하다. 네. 예. 그래서 그 위헌법률 심판 신청을 넣어놨습니다. 네. 지금 이제 이성희 변호사님, 전 목사님과 교제를 시작하신 지도 얼마 안 되셨고 예, 한 5, 6개월 전 목사 전, 사건을 예. 맡으신 지도 얼마 안 되셨고 네. 이제 사실 이제 전 목사님 이제 사건을 맡으시는 게 좀 워낙 사회적으로 예민하고 뜨거운 사안이다 보니까 부담이 많으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뭐 저도 이 사건을 네. 할 뭐 저도 정광 목사님 잘 몰랐고요. 네. 그 전에는 잘 몰랐고 이제 구속된 후에 원래 이제 뭐 큰 사건들이 오면 네. 좀 도와달라고 하고 그렇게 부탁이 있어요. 네. 그래서 제가 올 초에 그 신년 그 블라디보스크의 신년 부흥 집회 강사로 갔다가 네. 거기 분을 소개로 해서 네. 구속된 목사님이 종로 경찰서에 구속되었을 때 좀 좀 네. 변론을 해달라라고 네. 해서 제가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좀 그렇게 사건 맡으신 거에 대해서 어떤 신앙적인 동기가 좀 있으셨던가요? 아 저는 이제 이거 뭐 그 정치적인 그런 목적도 없고 네. 자파나 우파나 그런 것보다도 저는 이제 전도하는 게 목적이었어요. 네. 근데 이제 다만 제가 제 나름대로 전도하고 저희 사무실에서 이제 복음을 전하고 치유하고 네. 이런 걸 저도 한 20년간 개인적으로 해왔습니다. 네. 근데 이제 정광 목사님의 사역 중에 저는 성령의 나타남, 네. 그 이거에 대한 것을 포커스가 관심이 있었어요. 네. 그래서 이제 그 관점에서 네. 뵙게 됐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좀 더 신앙적 관점이 배우고 싶은 부분이 있습니다. 네. 지금 이제 오늘 말씀해 주신 내용들 다 들어보면은 상당 부분 이제 코로나 관련해서도 그렇고 이제 공직선거법 관련해서도 그렇고 여러 가지 이제 재판 추이가 상당히 좀 긍정적이다. 이렇게 네. 좀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재개발에 대해서도 네. 그런 사안 이제 팩트들을 많이 말씀해 주셨는데 문제는 이런 팩트를 떠나서 이제 국민 여론이나 국민 감정 그리고 좀 정치적인 판단 이런 것도 사실 많이 작용하는 것이 현실 아닌가. 네, 이번에 네. 보석 칠소될 때도 저마저도 네. 언론에서 그렇게 보도를 내니까 네. 그렇게 오해를 했어요. 그런데 네. 나와서 자료를 보니까 네. 8월 3일 날 그게 있잖아요. 네. 그럼 내용이 어떻게 달라져요? 아무리 정치적인 사건을 한다 하더라도 네. 선후가 있지 않습니까? 네. 증거재판을 하는 거니까 네. 물론 그런 영향도 있겠지만 네. 더 중요한 것은 법원에서는 증거재판을 하니까 증거를 잘 해명하면 된다고 보여지거든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저희가 그 목사님이 저런 말씀했다 하더라도 저런 전문가들의 조언에 따라서 정치적인 견해를 밝힌 거에 지나지 않지 의견을 이것이 선거 목적으로 아니다라는 걸 해명한다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고요. 또 8.25 집회마저도 서울시에서 막 압류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결국 서울시의 귀책 사유가 더 크잖아요. 이태원 그 GOH형을 하지 않았고 그걸 숨겼다. 또 구청장도 그런 얘기했다면 반드시 거기에 대해서 책임을 지게 되겠죠. 그래서 그런 그 설령 여론을 한다고 하는 것이 기사를 내지 않았죠. 자, 목사님 할 때는 엄청난 일을 벌린 것처럼 수사팀을 만들었잖아요. 근데 8월 10월 30일 날 어떻게 기소하면서 어떤 브리핑도 안 와요. 그러니까 여론을 만들려도 왜 안 했겠어요? 유리했으면 당연히 기자회견하고 그렇죠. 지금까지 그래왔습니다. 프레스 다 불러가지고 뿌리고 정말 나쁜 사람이다라고 했겠죠. 심지어는 대통령까지 나서서. 네, 대통령도 해도. 근데 대통령께서도 그걸 잘 몰랐던 거예요. 몰랐고, 이 8월 9일 날 이태원 코로나였다는 거 알았다면 대통령도 그렇게 말 안 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 방역 조치를 매주 했다니까요. 성북구청에서 해놓고 왜 이제 와서 이러냐고요. 그리고 나서 8월 집회 2주 전에 문제가 됐다면 빨리 그걸 중단시켰어야죠. 안 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설명한다면 내용이 다르고요. 그 다음에 알박이라고 얘기했잖아요. 두 가지 또 역겹게 만든 게 알박이에요. 그런데 이 교회는 1954년도에 장희동에 허허벌판 불황자 있을 때 한경련 목사님 그 선교부에서 만든 교회예요. 그리고 낮은 대로 임하소서라는 영화 촬영지고 제일 최초 교회입니다. 그래서 2008년도 서울시에서도 종교부지 이거는 종교 사적지예요. 그래서 1대 3, 1대 1을 아예 지정했었어요. 알박이라는 개념이 성립 안 하고요. 이렇게 속여서 한 걸 국민들이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다만 그것을 설명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와 같은 현상이 저는 벌어졌다고 생각하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을 이제 오늘 차분차분히 기자분들도 뭐 언론에서 많은 부분이 이제 편파적으로 한다고 하지만 또 이 자료를 안 줬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기자분들이 너무 뭐 무조건 편파적으로 하겠어요. 물론 아무에서 데스크 쓰고 데스크에서 그렇게 하라고 그런다 하더라도 현지에서 자료를 준다면 아마 그 내용은 다를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거든요. 이제 그 알박기 말씀 나왔으니까 말씀입니다만 굉장히 사랑제일교회가 거의 뭐 이제 몇백억의 어떤 그런 돈을 탐해서 지금 이걸 버티고 있는 이 문제를 아니요. 억지를 쓰고 버티고 있는 것처럼 그동안 입장을 바꿔 속여서 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서울시 종교회 보면 땅은 평가하기 하지 않기로 했어요. 그 땅을 그냥 교체해 달라고 해서 여기 안 하면 되거든요. 근데 이 사랑제일교회가 안 하면 재개발이 안 돼요. 사랑제일교회에서 재개발 함으로써 심지어 프리미엄이 5억에서 10억까지 올라갔어요. 모두 다 이득을 봤단 말이에요. 그리고 지금까지 사랑제일교회 때문에 사업 못한다고 거짓말을 했어요. 건축화가 한 달 전에 났어요. 아, 그래요? 거짓말이잖아요. 그건 저도 몰랐네요. 아니, 2017년도 관리처분 해서 시공사 계약해놓고 2017년, 18년, 19년, 2020년 8월 때 나왔어요. 그때까지 왜 이주를 시키냐고, 건축화가도 안 났는데. 그러니까 그런 내용들은 굉장히 이제 사랑제일교회에 유리한 내용들은 보도가 하나도 안 나요. 안 하거나 받게 하고 넘어가고. 그리고 2017년 그 성북구청에서 종교시설에 대해서 아파트 분양 신청 안 했다고 한다는 거. 예를 들어서 여기 조계종 사찰이 있어요. 사찰한테 아파트 열채 줄 테니까 나가시라고. 그거 안 했다고 해서 밀어내면 조계사 가만히 있겠어요? 가만히 안 있죠. 성당이 그래 가만히 있겠어요? 아니죠. 그래서 서울시 종교조례를 만든 거예요. 왜냐하면 새로 종교시설을 만들기가 너무 어려우니까 기존의 시설을 똑같이 해주라. 이렇게 한 거예요. 근데 해준다고 해준다고 속이면서 대토합의 해놓고 숨긴 거죠. 또 목사님 애국운동 하느라고 정신이 없는 동안에 바쁘셔가지고. 근데 그 교회 측이나 이쪽에서 목사님한테 보고를 안 하고 한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더 문제는요. 사랑제일교회만 있는 줄 알았잖아요. 그 대국본, 청교도 네 개 단체가 사업자 등록된 게 있어요. 그 주소로. 그래서 그걸 조사를 안 한 거예요, 자기들이. 왜 안 했냐? 합의를 전제로 했었기 때문에. 근데 갑자기 배신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가만히 있겠어요? 어느 누구도 가만히 있어요. 그 사택도 보세요. 그 전도사 노태용 전도사라고 그분이 그 전도사예요. 그 남동생이 의대생 다녀요. 남동생이 그 사택을 다 점유자라는 거예요. 그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말이 안 되잖아요. 아니 예를 들어 피고가 그 교회 관계자거나
그러면 말이 되는데 교회 관계자도 아닌 네. 의대생이 거기 점유자라는 거예요. 네. 사택을. 네. 그렇게 판결이 났다니까요. 네. 그만큼 엉터리로 났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가 점유자 확인 소송 여러 소송을 하고 있고 네. 행정소송도 하고 있어요. 네. 그다음에 강제집행을 한다는 게 무리수가 있죠. 네. 그래서 저희도 양보를 했지만 네. 새로 선임된 변호사, 조합 측 변호사님 입장에서도 이거는 진짜 말이 된다. 우리가 570억에서 400억을 낮췄잖아요. 네. 그래도 나가란다. 강제하겠다 하면 어차피 불가피하게 그러면 어떻게 가만히 있겠어요. 또 여기 한번 드러낸다고 해서 끝납니까? 분쟁이? 그렇죠. 분쟁이 이제 팔레스타인 네. 거기 분쟁의 시작입니다. 네. 네? 아니 이제 서울 시내에 그 정도 부지를 확보한다는 게 굉장히 어려운 일이죠. 그러니까 사랑제일교회는 네. 1954년부터 가지고 있었다니까요. 근데 이제 말씀하셨지만 54년이면 거의 60년 60년 사적이에요. 사적. 네. 역사적 사적이기 때문에 네. 이거는 강제로도 못해요. 근데 그 당시에도 그렇지만 최근 몇 년 전 이제 최근까지만 해도 장위동은 서울 시내에서 상당히 좀 낙후되고 소외된 지역이었지. 네. 뭐 그런 곳에 사랑제일교회가 60년 몇십 년에 이제 앞을 내다보고 알바끼를 했다. 이거는 그 말이 안 되고요. 예를 들어서 아파트 분양 신청해서 교회나 성당이 아파트 분양 신청을 안 했다고 해서 수용해서 한다는 거. 네. 또 수용가를 사람들은 80억이 맞다고 그러는데 현재 건물값만 한 거예요. 낡은 건물. 그러면 어느 절이든 네. 어느 암자든 네. 어느 성당이든 네. 수용할 때 아무도 없습니다. 없죠. 그리고 정광 목사님께서 이걸 또 특별히 했던 게 뭐냐면 전국 교회의 모델입니다. 네. 재개발에. 네. 이렇게 해서 사랑교회마저 그냥 무자비로 철거 나간다면 네. 교회는요 수용 보상금 받고 다 쫓겨나야 돼요. 안 좋은 판례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은 네. 더더구나 객관적 기준만큼은 하시겠다는 거예요. 네. 한기종 회장을 하셨잖아요. 네. 두 번이나. 그래서 그 모델을 해야 되는 것 때문에 하는 거지. 네. 저는 사실 그 합의서를 하는 것에서 목사님은 자존심 상한다고 안 한다고 하셨어요. 그렇지만 목사님 네. 교회가 지금 현실적으로 지금 찍을 사람도 없고 네. 왜냐하면 폐쇄 명령이 돼 있었잖아요. 네. 그때 제가 근데 지금은 또 사정 변경이 됐죠. 네. 이제 교회에 다시 들어갔어요. 네. 그럼 어떻게 돼요? 입장이 좀 바뀌었죠. 이제는. 네. 예. 그리고 알바게 한다고 570억 주장하는 게 알바게 내용의 원천이에요. 네. 제가 150억으로 됐어요. 150억은 절대 알바기가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 내용이 달라져요. 네. 그러면 자기들 80억에 그러면 70억 정도 올라가요. 네. 이 돈은 뭐냐? 강제집행 비용이에요. 네. 자기들이 강제집행 하는데도 5, 60억 들어가요. 그 돈을 주고 할 네. 것인지 네. 안 할 것인지 그건 조합에서 택하면 돼요. 네. 근데 대다수 그래서 대의원과 전 조합장 직무대행은 그것이 맞다고 해서 수용한 겁니다. 예. 그걸 알바기라고 한다면 네. 예? 강제집행 비용을 주고 차라리 법률사무소 주는 게 좋겠어요? 교회 주는 게 좋겠어요? 그리고 원만히 하는 게 좋겠죠. 그렇죠. 자기가 속인 것도 있잖아요. 네. 예. 왜냐? 마치 잘해줄 것처럼 관리처분 그때 했으면 사랑제 2017년도 7월 달에 네. 그거 관리처분 했으면 석 달 내에 100% 취소됩니다. 판례가 4월 달에 나왔거든요. 네. 서울고등법원에서. 아, 네. 그걸 숨겼어요. 아... 그리고 2018년도 대토 합의서 했잖아요. 네. 하겠다고. 네. 또 속였어요. 네. 그래 놓고 와서 갑자기 이렇게 한다고요? 네. 그거는 조합원들이 이런 내막을 모르기 때문에 네. 이런 현상이 벌어졌다고 저는 보여줘요. 왜냐하면 제일 심한 거는 사랑제일교회 때문에 사업이 안 된다고 했잖아요. 네. 착공 허가를 못 받았다니까요. 건축 허가를 못 받았어요. 그 주변에 보세요. 네. 철거가 안 되고 있잖아요. 네. 왜요? 철거 허가를 최근에 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건 저도 몰랐습니다. 소유권은 작년에 가져갔어요. 네. 작년 4월 달에 가져가서 7월 달에. 네. 그러면 사랑제일교회 건물 다 가져갔고 네. 다른 지역 다 가져갔는데 왜 철거를 못 하냐고요. 건축 허가가 안 난 거예요. 네. 건축 허가가 나야지 멸실 허가도 같이 나는 거예요. 네. 또 멸실 허가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네. 여기에 혹시 발암 물질이라든가 성명이나 이런 거 조사까지 다 맞춰야 돼요. 네. 근데 그게 안 된 거예요. 그 다 속여 왔잖아요. 네. 조합원들도 그 내용을 몰랐어요. 제가 올해 5월 달에 강제집행 네. 온다고 해서 그걸 하면서 대국본 네 개 단체가 있다고 얘기를 하니까 네. 조합장 급격하게 사퇴를 한 거예요. 아, 네. 얼마 안 됐어요. 몇 달 네. 안, 서너 달밖에 안 됐어요. 네. 그래서 이것을 사실은 조합원들도 모르고 네. 대통령도 모르고 서울시도 모르고 성북구도 모르고 네. 사랑제일교인도 잘 몰랐고 네. 그러다 보니까 그냥 서로
언론에 많이 내는 쪽으로 그냥 보도가 나간 것뿐이에요. 네. 그래서 알박이라고 하는 이런 부분은 명백히 오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이성희 목사님 모시고 지금 이제 사랑제일교회 정광훈 목사님 이제 코로나19 감염과 재개발 공직선거법 이런 내용들 말씀 나눴는데요. 지금 워낙에 이 내용들에 대해서 이제 한국교회 안팎으로 굉장히 관심이 많고 논란이 뜨거워요. 좀이 내용 지켜보고 계신 한국 기독교인 분들에게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다면. 그렇죠. 저도 뭐 정광 목사님 뵌 지도 얼마 안 됐고, 다만 이 사건을 보면서 좀 저는 안타까웠어요. 왜냐하면 목사님에 대한 오해된 부분, 특히나 이 광화문 코로나로 인해서 완전히 목사님이 애국운동했던 그 모든 것들이 이미지가 역겹게 돼버렸던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알고 봤더니 이게 아니라는 게 최근에 드러났어요. 그 다음에 여기 그 사랑제일교회 조합과의 관계 부분도 잘못 알려져 있잖아요. 알박이 한게 아니라는 거. 오히려 조합이 속였다는 걸 이제 알게 됐잖아요. 그러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냉정하게 봐주셨으면 좋겠다. 지금까지 생각하는 것들이 그 전제가 달라졌다면 정광 목사님에 대해서 나눠서 평가를 해줬으면 좋겠다. 예를 들면 애국운동 하신 부분과 그 다음에 우리가 말한 뭐 발언해서 뭐그 욕을 많이 하신다고 하는 부분, 그 다음에 이단인가 여부, 이걸 좀 나눠서, 그 다음에 8.1 코로나 주범이라는 것과 이걸 좀 하나를 떼서 이걸 봐야 돼. 그걸 다 오버랩 시켜서 그 모든 걸 평가한다는 거는 저는 그게 잘못됐고 또 그것이 안타깝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사람의 평가를 할때 공과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번에 이건희 삼성 그룹 회장님께 돌아가셨을 때 많은 비판적인 것도 있지만 한국교회 국가 전체를 봤을 때 반도체를 하고 했던 건 엄청난 일이거든요. 그럼요. 그 평가를 안 하고 그걸 가지고 모든 걸뭐 승계했다, 불법 승계했다, 막 이렇게만 따지는데 지금 그거와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조금 멀리서 봐서 왜 정광 목사님이 저렇게 하는지, 또 애국운동에 어떤 공이 있었는지, 또 목사님이 한다고 해서 8.15 작년 8.15 10월 3일, 10월 9일, 24, 25일, 그렇게 사람들이 올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저도 그때 처음 봤어요. 전혀 모르는 분이세요. 아, 그렇군요. 예. 그래서 하도 가길래 저도 한번 왜 저렇게 사람이 모이나를 한번 가본 거예요. 그게 전부예요. 제가 알고 있는 전부인데. 그러고 나서 이제 사건을 맡게 돼서 하다 보니까 아, 너무 오해가 있구나. 그래서 기자분들한테 저는 개인적으로 설명을 많이 드렸어요. 근데 기자분들 저하고 대화한 분들은 많이 이해를 하세요. 그런데 이8.15 집회를 근거로 해서 갑자기 이단 평가도 갑자기 나왔죠. 합동 측, 통합 측, 다. 예? 그 다음에 여러 교단에서 나오는데.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어떤 타이밍에 사람들이 몰아갈 때 그것이 객관적이지 않다는 부분도 있고, 그 다음에 이번에 이제 종교 대면 예배, 비대면 예배 논쟁도 보시면 아다시피 식당과 클럽, 할로윈 데이는 다 오픈을 하잖아요. 그렇죠. 왜 교회만 이걸 엄격하게 하느냐 이거죠. 교회만큼 또 조용히 하는 데가 어디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자리 잘 키고. 물론 찬양하는 걸좀 줄여달라고 하면 되는 거고, 그 외에는 오히려 더 조심해서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을 너무 한다고 하는 거, 또 거기에 대해서 오히려 뭐 정부 정책에 따르긴 따라야 되겠지만 너무 과도하게 한다면 이것은 다른 의견을 좀 내도 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우리가 자발적으로 지킬 수 있도록 조치를 해달라. 아니면 그 교회마다 성도 전체를 그냥 전수검사를 하겠다. 그 비용을 좀 대달라. 이게 낫지. 사고 터지고 나서 후발적으로 조사하러 다니는 것보다 차라리 정부에서 예산도 많다 그러니까 선제적으로 전 국민 검사를 빨리 좀 해달라. 예? 아니면 50%좀 공적자 지원해 주시고 50%는 자부담해서 다 피검사하고 혈장검사, 코로나 검사를 해보면 어떻게 돼요? 누가 걸렸는지 다 나오잖아요. 그렇게 해서 위험성을 없애는 게 저는 낫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정부 정책에 무조건 방역했다 이런 개념보다도 진짜 방역을 목적으로 우리가 순수하게 한번 그건 생각해 보고, 또 이단은 진짜 이단만의 문제를 따로 따져보고, 또 정부 정책에 대한 애국 문제는 또 애국 문제로 따져보고, 그다음에 정부 정책이 지금 맞는 것인지 안 맞는 것인지 뭐 이런 거는 따로따로 생각해 보자는 거죠. 그래서 특히나 한국 교회가 그런 부분을 봤으면 좋겠고, 또 저는 뭐 대면 예배 비대면 그래서 그거 가지고 교회 내부적으로 전쟁을 다투는 것보다 결국 큰 틀에서 한번 더 봤으면 좋겠다. 제가 이제 우리가 보면 사도행전에 보면 할례파와 불신자 이방인들이 할례를 해야 되냐 안 되냐 문제에서 할례파와
무할례파가 이제 싸우잖아요. 그랬죠. 그런데 다 얘기가 맞아요. 네. 당연히 할례파가 맞죠. 그런데 현장에 봤더니 베드로는 뭐라 그래요? 아니 가봤더니 우리도 지키지 못할 할례를 어떻게 이방인한테 하느냐. 네. 그래 하면 안 된다라고 얘기했고 성령이 임한다 이 얘기를 하니까 야고보가 중재안을 딱 냈잖아요. 저는 그런 식으로 네. 대면 예배가 원칙이 돼 불가피하게 비대면 하겠다는 교회 입장도 또 뭐 우리가 비판하는 것보다는 좀 그분들 입장들 또 말 못할 사정도 있죠. 뭐 네. 그것을 뭐 맹 비판할 수도 있겠지만 네. 또 그분 나름대로 사정이 있으니까 네. 오히려 그래도 다 형제고 네. 하니까 좀 더 넓게 네. 화합을 했으면 좋겠다. 네. 저는 그런 생각이 좀 많이 들더라고요. 보면서. 네, 오늘 이성희 목사님, 정광 목사님 변호를 맡고 계신 이성희 목사님 모시고 이제 여러 가지 사안들에 대해서 말씀 나눠봤고요. 네, 끝까지 시청해주신 분들 감사합니다. 그 약간 중간에 버퍼링이 발생했는데 저희가 편집본 영상 다시 올릴 테니까 그거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오늘 이성희 목사님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변호사입니다. 아, 변호사님. 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